어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내고 막그 회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업이 도산하면 소비가 죽죠. 그 회사도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 협력 방안을 내자라는 거고요. 이 이익공유제 개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낸게 아니고요. 이명박 정권 때도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기업의 초과 이익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당시 삼성의 이건 회장이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정에서 최후 진술하면서 협력업체와 더불어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께가 아니잖아요.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협력업체에 뭘 나눠주고 싶어도 못 나눠줘요. 그럼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법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이 이익공유제는 그냥 쉽게 이익공유제가 아니라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했던 초과 이익 그 공유제. 이거는 협력업체, 하도급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나누자는 뜻이에요. 좀 좁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성과 공유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수탁, 위탁 관계 회사들끼리 부품을 뭐 조립하거나 뭐 납품하거나 하는데 거기서 좀 나누자. 이런 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협력 이익 공유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랫폼 회사는 이번 특혜 같은 게 배달 앱 회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뛰어가는 수수료를 좀 낮춰주고 그만큼 납품하는 업체에다가 마진율을 높여줘서 서로 협력 상생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개념을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 국내에서도요, 성공 사례가 있고 해외에서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보면은 성과공유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과공유제 개념은 법에 도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도 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 보잉사 같은 경우 하고 있거든요. 보잉사라는 건 비행기가 수백만 개 그렇죠. 부품이 있어야만 조립해서 비행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품의 원가 절감을 30% 하면 절반을 협력해서 주는 거예요, 보행사에서. 대신에 위험이 생기면 또 위험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위험 공유제예요. 그거는 원청 회사와 협력 회사와의 관계예요. 이 공유 이게 성과 공유제입니다. 롤스로이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크라이슬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가 절감하면 나눕니다. 나눠요. 이건 성과 공유제 울법이 이용하는데 지금 유사해서 말한 이익 공유제는 코로나에서 인해서 이익이 생긴 업체는 손실 본 업체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개인이. 그러면 그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익을 본 사람도 있지만 주식 투자해서 손해를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나눠주라면 나눠줍니까, 그게?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조세 법률주의에서 이익이 생기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면 끝이에요. 그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증세를 하려니까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말을 교묘하게 바뀌어서 이익공제라는 걸 만들어서 말은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